먹어야 되는 게 브레인푸드. 그리고 오메가3, 날이 추워지면서 꼭 드셔야 되는 오메가3 햇견과로, 햇호두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밝은 야. 컬러 보이시죠? 예. 품질이 아마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호두라고 네. 다 똑같은 호두 아니에요. 네. US 넘버원 등급의 라이트 등급으로 품종과 등급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요. 예. 여기에다가 아몬드, 우리 여자들 몸매 생각해서 꼭 먹어야 된답니다. 여자들이 꼭 챙겨 먹고 정말 끼고 살아야 되는 아몬드까지 드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 마카다미아 하면 고급 견과를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견과류의 1등서 네.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마카다미아를 세븐 견과류 후르츠 들어오시면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요거 한번 딱 입에 넣었을 때 부드럽게 이게 이래서 1등석 경과 그런 얘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정말 맛있고요. 예. 여기에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영양, 엽산, 풍부한 캐슈넛까지도 예.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 견과 드시는데 신선함이 더욱더 좋잖아요. 네. 모두 다 햇견과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니까 맞습니다. 오늘 만나보셔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맛있게 드셔야 된다고. 그래야 꾸준히 먹을 수 있다고. 몸에 좋은 거.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황금 비율로 건과일까지 넣어드렸는데요. 네. 안토시아닌. 우리 일부러 블루베리 막 모아가지고 우리 요거트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저희 친정어머니 그러거든요. 예. 블루베리 들어가 있어요. 안토시아닌 비타민 다 챙겨 드시면서 여기에 크랜베리도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베리베리 하면 또 떠오르는 크랜베리. 요것도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챙겨 드시는데 네. 역시나 그 몸에 좋다는 비타민C부터 해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네. 만나보셔야죠. 그럼요, 여기에 그럼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네. 정말 달콤해요. 네. 건포도인데 일반적인 건포도하고 다른 것은 네. 설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예. 설탕 들어가 있지 않고 식이섬이 풍부한 건포도까지 해서 진짜 견과와 찰떡궁합의 맛을 가지고 있는 견과일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거기에 네. 유산균, 치즈, 아몬드볼과 바나나, 아몬드볼. 이게 유산균까지 다 입혀져 있어서 예. 건강을 입혀드렸어요. 아 맞습니다. 네. 그 건강을 이제는 맛있게.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견과를 잘 안 먹는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요 유산균 치즈 아몬드와 유산균 바나나로 견과를 시작했던 아이들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방학 되는데 우리 애들 견과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주세요. 이건 아예 우리 아이들용으로 주셔도 괜찮아요. 이걸 네. 딱 골라 먹다가 나중에 견과 먹는 습관이 생깁니다. 예. 자, 한봉 이제 가지고 다니시면서 매일매일 드시는데 사실 요 안에요. 진짜 이 신선하게 드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장 자체도 알루미늄 등착지 딱 사용을 했고요. 네. 안에 진짜 신선함을 소리로 일단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렇죠. 야, 아몬드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요 바삭바삭함인데 정말 바삭바삭하네요. 거기다 더 좋은 건요. 예. 아몬드와 함께 저는 크랜베리나 블루베리 이렇게 같이 먹어주나요? 오. 입안에서 퍼지는 그 맛이 진짜 기가 막혀요. 그래서 왜 건과일과 이렇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 먹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몬드만 먹으면 고소해서 좋은데 조금 텁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루베리, 크랜베리, 건포도가 있으니까 네. 그야말로 황금 비율, 새콤, 맞습니다. 달콤, 고소함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아삭, 아삭, 똑똑 나는 이유, 신선하기 때문이죠. 햇견과, 전부 다 햇견과예요. 네, 캐슈넛, 마카다미아, 호두, 아몬드 그야말로 햇견과로 만나보세요. 더욱더 신선한 견과와 함께 볼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햇견과를 이렇게나 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건요. 20년 역사의 B&G그룹이 예. 정말 수출까지 한 B&G그룹이 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고요. 예. 여기에 72시간 내 로스팅한 견과를 사용했습니다.